그렇다면 레벨 6 로얄 로드의 스테이지 5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테이지 5에는 선스톤이 4개가 있네요. 잠시만요. 일단 파워가 필요하니까 칼 파워를 얻어보고요. 배를 타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 위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네요. 포탈로 들어가야 되나 봅니다. 이 방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탈로 들어가고 나오니까 앞에 무슨 꽃이 갇혀있네요. 저렇게 구해야 되는 건가? 예, 때리고 앞쪽 맵으로 이동하고요. 예, 때리고 저기 구출해 내겠습니다. 예, 갇힌 캐릭터를요. 구출하니까 좋아하네요. 얘가 무슨 캐릭터일까요? 아, 얘가 이제 문을 열어주나 봅니다. 문이 열렸으니까 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포탈이 4개가 있네요. 이거 하나씩 뭐 깨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왼쪽 밑 포탈부터, 왼쪽 밑 포탈부터 들어가 봤는데 벽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튀어나오네요. 피해야 돼. 됐다. 다음에는 밑에 계속 있으면 되겠네요. 예, 때려버리고요. 이번에는 그냥 여기 있으면 되고, 뒤를 잘 보면서 클리어해야겠네요. 맞아가지고 떨어져 버렸네. 키체인 먹고 여기 피하고요. 아까 빨간색 보였으니까 다음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이번에는 잠깐 이 파워 버리고 장파워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구해야 되나 보네요. 캐릭터들을. 그러면 얘네 한 명 한 명씩 그 문에 락이 풀리나 봅니다. 문에 자물쇠가 5개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풀었고요. 두 번째 포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는 헬퍼가 있네요. 다음에 푸딩 먹고요. 뒤로 이동한 다음에 저기 몬스터 때리겠습니다. 또 별이 있네요. 이번엔 앞쪽으로 이동하는 거였구나. 저 뒤에 갇힌 애가 있는데, 중간 보스 나오네요. 이 정도쯤에. 저 해머로 바꿔야겠다. 저번에 보스 깰 때 해머가 너무 좋아가지고 해머로 바꿔야겠어요. 이왕 나 해머 몬스 나온 겸. 예, 피하고 제가 앞으로 다시 날라올 건데, 그다음에 때리기, 불망치 피하고 피했고요. 그다음에 해머 파워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기 열쇠가 있네요. 이 버튼은 뭘까? 그냥 열렸네요. 키가 떨어져가지고. 다음에 별을 타고 뒤쪽 맵으로 가고요. 안돼, 갔대. 떨어질 뻔했어. 비켜! 체력 먹고 비밀의 문, 저기에 저기에 선스톤이 하나 있겠죠? 여기 불파워가 필요한데? 위로 날아가는 건가, 일단? 아니면 잠시만요. 위로 날아가면서 저기에 불이 붙나봐요. 아니구나. 어떻게 불파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불파워 생기면 나중에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없으니까 일단 그럼 저기 선스톤은 무시하고 두 번째 캐릭터도 구출해내겠습니다.
근데 포탈이 4개가 있었는데 다섯 번째 자물쇠는 어떻게 열릴까요? 포탈 하나에 한 마리의 캐릭터가 갇혀있다고 가정하면 네 마리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오른쪽 위 포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 저기 불 캐릭터가 있네요. 캐논 발사해야 되나 보네. 저 버튼을 누르자. 그다음에 다음 버튼 또 눌러야 될 것 같고요. 저 1업이 있는데 저 1업 어떻게 피해서 아 이렇게 던져서도 갈 수 있네요. 그럼 피하면서 가야겠어요. 저 1업 아까우니까 아 아파 해머 다시 먹고요. 점프해서 캐논 쏘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저것도 터칠 수 있나? 아 저거 가시는 못 터치네요. 그러면 앞쪽으로 이동하고요. 저거 넘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아! 저 캐논 파워 다시 먹고 저 모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모자를 가지고 가야겠죠. 아무래도 저 돌 부셔야 선스톤을 먹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모자가 아직도 있으려나? 아 똑같은 자리 있네요. 앞에 던져버리고 빨리 음식 먹으려고 이동하겠습니다. 앞에 지도로 다음에 저 부숴야겠죠? 나중에 선스톤 먹으려면 던지고요. 아우 저 폭탄 있었네. 버려 이거. 그 다음에 저 폭탄 아 다시 생겼네요. 그 다음에 잠시만 얘 구출하기 전에 저 선스톤 먹고 안되려나? 잠시만요. 저거 선스톤 제가 먹고 싶은데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으려나? 안으로 못 올라가네요. 아, 할 수 없죠. 그럼 아, 얘 있는 거 까먹었다. 얘 구출하고 그냥 클리어하겠습니다. 이번 맵은 얘는 해바라기 꽃이네요. 캐릭터가 이제 세 번째 자물쇠도 풀었고요. 네 번째 캐릭터를 구출하러 다음 포탈로 들어갈게요. 점프 뒤쪽 맵으로 이동. 얘 앞으로 달려왔네. 제가 뒤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다음에 뒤쪽 맵으로 다시 이동하고요. 쟤네 앞으로 날라오네요. 피하고 딱정벌레 파워. 아 저 키체인 먹고 가야겠어요. 무시한 다음에 어우 맞아버렸네. 해머로 때리고요. 또 때려버리고 아 저 망치로 눌러야겠다. 어떻게 되나 보게요. 뭐가 밑에 뭐가 있나? 아 밑에 역시 뭐가 숨겨져 있었네요. 레어 키체인이. 뒤로 다시 가고요. 여기 다섯 번째 캐릭터를 구출해냈습니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자물쇠는 어떻게 풀릴까요? 아, 이렇게 네 명이 구출이 되니까 다섯 번째 포탈이 생겼네요, 위에. 여기 뭐, 오, 아! 까먹었어요, 저거. 아, 해머 파워 잃어버렸네. 이거 피하고요. 이거 계속 피하면 주나봐요.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세 개 피하니까 문이 생겼습니다. 아, 이것도 피해야 되네. 아, 이거 피하고요. 이것도 피하고, 혹시 뭐, 아,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어, 두 번째 것도 다 피했습니다. 오, 이번엔 다섯 개가 생기네요. 중간에 나오고 왼쪽으로 좀 튀어나오고 다시 타. 아, 라운드 2네요? 으아! 됐다. 라운드 3? 라운드 3이에요. 안돼, 이거 피하고 저기 피하고 이쪽 것도 피하고 다음 거는 밑과 위 여기. 안돼! 아! 거의 성공했는데. 됐다. 라운드 4에요? 오, 이번에 막 튀어나오네. 다 중간에 중간으로. 아, 미쳐. 오! 거의 빨간피로 살았네요. 한 대 맞으면 컵이 죽는다. 됐다. 어, 라운드 4까지 간신히 버텼네요. 발사하고, 이것도 발사하고, 예, 발사. 아! 아, 제가 앞으로 튀어나왔네요. 아, 오랜만에 죽어보네요. 커비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까, 얘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 죽여버리고, 얘 흡수해야겠어요. 창파워. 아, 왜 체력 다 채우는 게 지금 나오냐? 키체인 먹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전진. 다섯 번째 캐릭터도 구했네요. 얘는 머리 위에 그 벌들이 꿀모으는 그런, 저걸 뭐라 하지? 한국어를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벌들이 저기 앉아서 꿀을 모으는데, 하여튼 간에 다섯 번째 캐릭터를 구출했고, 이제 문이 열리게 됐네요. 이거 들어가면 스테이지 클리어겠죠, 아마도? 아니면 보스랑 또 싸워야 되나? 아, 저 캐릭터 한 명이 또 갇혀있네요. 쟤도 구출해야겠네. 어, 쟤네 뭐야? 도네? 구풀면서? 피하고요, 쟤네. 어, 하이퍼노바가 생겼습니다. 하이퍼노바 먹어야죠? 얘도 흡수해버리고요. 불 붙는 애들. 캐릭터 구출했고, 별이 생기겠죠. 이제 뒤쪽 맵으로 이동하는. 별을 타고, 두 번째 캐릭터를 구출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두 마리 전부 다 흡수하고, 두 번째 캐릭터를 구출해! 됐습니다. 아, 이번엔 별 타고 위로 올라가네요. 얘도 죽여버리고, 계속 구출하네요. 똑같은 캐릭터들이. 별 타고 뒤로 이동. 이제 미스터 프로스티의 조금 약한 몬스터인가 보네요. 위로 올라가면 저 돌으로 얘네들 때려버리고요. 짓눌러버리고 그 돌들 돌으로. 자, 이제 구출하고. 밑에 별이 있었으니까 잠시만, 저 맵으로 가기 전에 별 먼저 타봐야겠어요. 아, 선스톤이 있었네요. 이게 세 번째네요. 그 다음에 여기 문 타고 다른 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 뭐야, 해머 몬스터가 두 마리나 있네요? 근데 왜 얘네들은 빨간색일까요? 아까 미스터 프로스티가 닮은 몬스터도 막 바지가 빨간색이었는데. 파워업 되면, 파워업, 오, 깜짝이야. 파워업 돼서 아무래도 빨간색이겠죠?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 캐릭터 구출하는 것만 계속하네요. 이 스테이지에서는. 어, 휠 몬스터다. 이번에 눈이 빨간색이네요? 아, 제가 앞으로 오기도 하는구나. 떨어졌으니까 저 밑에 가서 흡수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클리어할 때 편하겠죠? 네,
저기 별 타고 선스톤 네 번째 거를 획득했습니다. 저 밑에 꽃들도 있는데 아 그냥 별이네요. 그다음에 별 타고 다시 앞으로. 그다음에 계단을 사다리 타고 캐릭터를 구출했습니다. 뭐야? 몬스터 네 마리가 앞방에 나왔어요? 딱정벌레까지 앞에 가지고. 캐릭터 또 구출하고요. 이제 별 타고 멀리 이동하나 봐요. 아, 캐릭터를 따라가네. 아, 또 나무 몬스터네요? 뭐, 보스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설마? 흡수? 아, 그냥 흡수하면 되네! 목표라! 체력 막까지 흡수하네! 와, 진짜. 이 게임 만든 분들이 저 체력박까지 흡수하는 유머를 넣어뒀네요. 어쨌든간에 나무 몬스터 클리어 하고요. 스테이지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에 1등 자리에 도착을 했네요. 이제 월드 6 로얄 로드의 마지막 스테이지만 남았네요. 애니멀 커비 키체인 얻었고요. 빈본 키체인. 그다음에 레어 키체인인 골든 에그 스타츄 키체인. 그다음에 와들 키체인도 얻었고요. 저게 전기 몬스터죠? 봉커스 키체인을 얻었네요. 저 해머 보스가 이름이 봉커스인가 봐요. 그 다음에 선스톤 7개로 보스 스테이지를 풀었습니다. 저 DDD 왕을 훔쳐간 그 보스 몬스터네요.